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준비를 한 건데 미흡했네요. 저희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아네 핸드폰 비건 보셨어. 아 이거 꿀 비번인데 바꿔야겠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튜토리얼을 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캐릭터에 대한 시작 스토리고요. 자기 우주선으로 공을 돌아가면 되는 게임이고요. 골프에서 이게 이제 홀컵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 코스에서 타수가 이제 뭐 파3, 파4 정해져 있듯이 그걸 산소 개념으로 지급을 해요. 뭐 40탄소를 주면 이제 그게 한 타당 10탄소씩 써서 파4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기나 저걸 하면 사실상 죽음이라는 게좀 빡센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로 화면 전환하고 왼쪽 위에 유니맵에서 일반 골프 게임이랑 다 비슷한 건 팡야나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리는 자기가 끼고 있는 채, 이것도 사실은 팡야랑 똑같죠. 팡야랑 똑같죠가 아니라 일반적인 골프 게임의 방식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최대 거리에서 한 절반 정도를 치면은 저쪽 섬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나는 불은 연구기관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주에서 이 산소를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골프처럼 뭐 워터 해저드 있고 벙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퍼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산섬인데 뭐 전형적인 플랫포머 게임에서의 타임 퍼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게이지를 채우는데 딜레이가 있으니까 홀드 기능을 통해서 좀더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맵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초기 기획의 큰 부분이어가지고, 야, 골프를 치는데 누가 튀어나와서 방해를 하면 재밌지 않겠냐? 근데 재밌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 재밌습니다. 몬스터. 세다. 이런 식으로 오비를 하면은 10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한타를. 공격 방식은 골프랑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앞에 놓고 이러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세게 치면은 사실 더 세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몹 사거리 밖에서도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건 의도하신 건가요? 아, 그 몹은 첫 번째로도 말씀드리면은 멀리서 공격하는 방식이 들어가 버리면은 저도 사실 즐겁게 게임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때리냐? 시선 보듯이 요렇게 똑같이 피합니다. 요렇게 피하면 되거든요. 네, 요렇게 전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아이씨. 요렇게 빨리 때리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 유형의 퍼즐인데, 공이 행동을 끝내고 작용하는 퍼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공이 땅에 닿고 움직이는 퍼즐. 그 이제 퍼팅인데, 퍼팅은 뭐 저희가 게임은 어렵지만 퍼팅은 되게 쉬워. 얘는 그냥 광선에만 이렇게 이러고서 못 넣으면 안 되는데, 넣으면은 사실상 끝이어서 카페에서 노시는 것도 아 마음대로 카페에서 막 다른 게임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가 삭제할 거지만 모두 안녕. 그리고 9월 15일 16일 부산에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면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랑 그다음에 저희 티셔츠 보여드릴 수 있고 15,000원에 싸게 사실 수 있고요. 저희가 유저 수가 1,000명이 되면은 유저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